부동산 때문에 왔지. 맞죠? 네, 부동산. 부동산. 네. 문서운 때문에 이 사람이 잔악기나 문서운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더더욱이나 금전적인 똥줄 타거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야. 안 보여서. 네, 없어요. 근데 이게 꽤 됐는데? 마땅히 직업 없어진 지가? 직업 없어진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됐어. 네. 4, 5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있는 거 먹고. 가진 게 많아? 아니, 없어서 이제 다 틀어졌어.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네. 모른다? 네.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결혼을 안 했던 여자는 아니에요. 네. 한번 했었어. 아, 한번 했었어. 네. 이혼하셨고. 네. 이혼하셨고. 그리고 먹고는 살고 당장 내가 뭐 아예 금전적으로 뭐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애가 다 네.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고 여기서 더 가면은 더 내가 그 쫓길 것만 같아서 그러니 이 여자의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 기준님한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그만큼의 지금 현재 직업이 뚜렷하게는 안 보인다. 근데 그게 오래됐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혹시 직업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도, 현재 놀은 지 4, 5년 네, 됐고 갖고는 싶어요. 4, 5년 되셨고 네. 자 얼굴 보자마자 부동산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생활하는 그런 주 집은 아닌 것 같고 무언가 투자처일 것 같아요. 네. 그게 건물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이고 토지예요? 네, 토지. 건물이 안 세워진 토지. 토지고 그런데 본인이 단독적으로 해도 단독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어? 무언가 내가 그 내 명의로 된 토지지 내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을 지금 고민이 돼서 오셔서 무언가 그 부동산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게 너와 네 이름, 네 운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맞아, 그런 거 맞아. 네 아무리 네 거래도 너 혼자 너맘대로가 안 된다. 내가 작자가 나타나도 다른 사람의 협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 전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중에 내가 요만큼만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개발지로 묶였으니까 그 개발이 이제 계획이 언제 나고 발표가 언제 나고 뭐 이런 것도. 나는 그게 우선 향후 3년 안에 안 보이는데 어쩌지? 큰일이네. 향후 3년 안에는 안 보이고 그리고 거기가 자 지금 저는 대구역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나는 대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언가 있잖아. 저 위쪽보다도 경기도 쪽보다도 오히려 부산 쪽 방향 아니야? 어디예요? 경기도. 경기도예요? 경기도? 네. 틀렸네. 그러면은 주소. 그럼 오신 지역은 어디예요? 저는 대구. 대구 어디서 왔어요? 현풍? 네. 사는 지역을 먼저 봤구나. 얘야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너 못 찾아내. 아무도 너 모른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사주, 음력 사주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알고 있는 부동산 주소지도 주세요. 아, 네. 혹시 한쪽 부모님이 좀 이렇게 이혼하시거나 조금 빨리 가시거나 요즘으로 보면 빠르고 아버지가 그쵸? 60대 그리고 이분이 60전에 계시더라도 조금 밖으로 많이 도셔야 돼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그럼 왜냐면 지금 그 월궁에서 월궁이 부모궁이고 내 남편궁이거든. 부모궁이고 남편궁인데 이게 술달에 나다 보니까 지금 김희생이거든. 김희생 79. 아, 내가 잘못 봤네. 79가 아니라 73이구나. 아하, 멀리서 나는 79년도 김희생으로 봤더니 아니구나. 73년도생이면 개축이네. 축생이 술달에 나고
내가 그 문서를 취득을 할것 같으면 4년 또는 5년 전. 그쯤 되죠. 4년 또는 5년 전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때 삼재가 들어올 때예요. 잘 응, 몰랐어요. 그때 삼재랑 맞물려 있을 때라 무언가 손재가 나지 않으면 그러한 관공서적인 어떠한 관청, 그 관제로 인해서 내가 많이 또 힘들었어야 되고, 아니면 손재가 유발이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떠한 그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관청이라든가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면 그러한 이렇게 돈이 묶여야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은 그 당시에 일어났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문서를 취득한 거는 4, 5년쯤은 될 거다. 삼재수에 맞닿아 있다. 그런데 그쯤에부터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서 부동산 경기도 많이 어려워진데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소지로 볼것 같으면 조금 평지로 보여요. 평평해요. 평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도 무언가 계획 정비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필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여요. 내가 있는 터를 중심으로 주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져져 가고 무언가 동네나 타운이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오 지역에 내가 요 필지 하나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이 필지 특정상 단독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고, 그리고 내 운기를 볼것 같으면 내가 손해를 안고 팔더라도 사실상 작년에 움직였어야 작년에요? 돼요. 손해를 안고 팔더라도 작년에 내가 부단히 무언가 용을 쓰고 기를 써서 움직였어야 돼. 작년이 이노스 합의 들었을 때 22년도지. 축생이 이노스 합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안을 마음을 먹고 움직이면은 그때는 가능한데 23년도는 좀 어렵고 또 24년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갑진이 와요. 갑진이 오니까 축생이 축진이라는 파에 걸리거든. 삼재도 아니고 원진도 아니고 상충은 아니지만 파사를 안고 가요. 내년 운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의 장애. 해방꽃, 다된 밥에 재뿌리는 그런 식으로 운이 자꾸 흘러간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지금 이 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살 사람을 집어넣더라도 주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그 삼재 기간에 있을 때 집안에 얼은 상치는 일이 있을 건데 곧쯤 친가외가 둘러보세요. 본인 친정으로 친가외가. 없었어요. 집안 상에 있었을 거예요. 저희 쪽은 없었어요. 그래? 아닌데. 아닌데. 외가로 들어오는데. 외가로 들어오는 상이 있어요. 응? 요 시기에. 외가로 들어오는 상이 있는데, 뭐, 약간의 내가 그 상가를 가든 안 가든. 가든 안 가든 내가 그때 수가 안 좋은 때야. 수가 안 좋은 때기 때문에 집안에 한번 이렇게 상이 났을 때는 나한테 그러한 영향도 삼재수에 맞닿아 있고 게다가 작년에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23년도 됐고 24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손에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3년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고, 5년도 더 지켜봐야 돼요. 7, 8년 안에는 소식이 올것 같아요. 근데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7, 8년 끌고 갈 각오하셔야 되는 터예요. 여기가. 왜냐면, 무언가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계획은 세워놨는데, 행정상. 행정구역에서 계획지는 세워놨는데, 근데 무언가 투자자가 유입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필지들이 막 팔려나가거나 뭐,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사람들 관심 밖에 있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필지에 이 자리가
이 주변으로 무언가 바빠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려면 평균적으로 5년,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은 조금 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5년, 뭐 4, 5년 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 시기까지 능력 잡고 이끌고 가실 게못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더욱 힘들어질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를 팔것 같으면 적어도 내가 매입 금액의 30% 정도는 안으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내가 지금 움직이실 것 같으면, 4, 5년을 내가 못 끌고 간다. 지금 움직이실 것 같으면 적어도 30%, 이래저래 정리를 하고 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한30% 정도의 손실은 안아야지 나올 수가 있고,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5년까지 계획을 잡고 버텨야 된다. 근데 허무맹랑한 계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허가 떨어지고 뭐 행정상 이렇게 그거는 맞아요. 본인이 뭐 게임에 꼬여서 안 좋은 것을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추진이. 시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으로 여기가 타운화되는 어떠한 상업지로 들어설 것 같진 않아요. 요 지역은, 요 라인은. 요 라인은 상업지역보다는 무언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무실 그러한 빌딩이 좀 많이 생겨나는 그런, 그러니까 유락시설보다는 그런 쪽에 계획성 있는 지역에 본인이 이제 필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생각하고 잡으셨죠, 처음에도. 아니요, 그렇게. 그건 그건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원래 이게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한다고 잡았어요, 처음에는. 일단 그냥 잡아놓은 거였어요. 계획 없이? 이 지역이 개발된 데서? 아, 그거는 아니었고, 거기는 개발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 잡아둔 거였어.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니까 하는 생각 거잖아. 외로 오래 간것 근데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허무맹랑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커져요.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은 요만큼의 어떠한 그 구역을 생각하면 그 중에 한 점이 내 필지고 요만큼의 구역을 생각하면 이게 움직여지기 시작할 땐 생각보다 조금 더 방대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계획이 커져서 자꾸 딜레이되는 거야. 계획이 자꾸 이제 조금 방대하게 넓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뭔가 받쳐주질 않아.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바빤 이 지역이 막 차들이 드나들면서 무언가 건물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4, 5년은 좋게 기다려야 되고 길게는 최장으로 보면 8년도 있다. 근데 내 손에 장 짓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3년 안엔 힘들다. 희박하다. 3년 안엔 희박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라. 내가 못 버틸 것 같으면 30% 정도 계획을 세워야지, 30% 정도 내가, 뒤로다가 물러서야지, 지금은 작자가 나설 수 있다. 지금 말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내년. 지금부터 내년. 특히나 내년에는 그나마도 지금 하는 게 낫고, 지금 작자가 있을 때 내가 빨리 움직이는 게 낫고, 손해를 각오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가 맘먹었는데, 근데 무언가 다른 문제, 나와 그 매수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뭐,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부차적인 문제로, 나와는 상관없이, 매수자하고는 상관없이, 계약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게또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월 안에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낫고,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도 불리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돌아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용군! 끌고 갈 거예요?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얼마 들였어요? 많이는 들지 않았어요. 몇 평이나 돼요?
작아요. 한 120평. 근데 이 주변으로는 뭐 이렇게 유흥유락 이런 것보다 빌딩들이 들어오는 구역이야. 이 주변에 빌딩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 회사채들. 맞아요. 행정상의 회사채들이 들어오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터예요. 이거는 내가 운이 없으면 작자가 나서도 태클이 걸려요, 이 자리는.